네, 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대략 좀한 20개로 나눠서 이 책은 데이터 사이언스 프롬 스크래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프롬 스크래치 세컨드 에디션이에요. 이 책의 제2장 크래시 코스 인 파이썬입니다. 이 분량이 꽤 많아요. 이게 대략 한 1시간 정도 분량입니다. 학습할 분량인데 파이썬 랭귀지를 간단하게 쭉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시간을 통째로 그냥 진행을 할지 아니면 조금 잘라서 나눠서 할지 생각을 하다가 좀 1분이나 2분 단위로 2, 3분 단위로 잘라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이트 스페이스 포매팅이 첫 번째 주제예요. 주제 밑에 쭉 나와 있는 부분이 보시면은 이제 뭐 파이썬을 설치하는 과정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건 다 빼고 일단 본론부터 들어가면 화이트 스페이스 포매팅 부분이죠. 여기 이 책에 있는 모든 코드들은 내가 이 책에 있는 코드들하고 또 외부에서 참조할 만한 코드들하고 합쳐서 쭉 만들어 놨습니다. 대략 A4 용지로 한 5페이지 정도 분량이에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의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 이번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중급 3년차 수업이에요. 중급 3년차 수업이니까 중급 2년차까지 다양한 코딩 언어들을 경험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코딩 언어를 배운 경험이 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 수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머신러닝의 준비 과정이에요. 파이썬 프로그래머 양성 과정이 아니라 머신러닝에 필요한 어떤 파이썬의 사용 방법을 익히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먼저 화이트 스페이스 포매팅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포 문장이에요. 포 문장 이렇게 뭐 보통 자바스크립트나 다른 언어에서는 컬리 브라켓을 쓰는데 컬리 브라켓을 쓰는 게 아니라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빈칸 스페이스입니다. 빈 스페이스 탭을 쓰지 않고 그냥 스페이스 바로서 빈칸을 뭐꼭뭐뭐 이렇게 4칸, 4칸, 5칸 해야 된다면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대략적으로 2칸 이상으로 해서 넣어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빈칸 들여쓰기가 끝나는 데가 여기서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요것은 펑신, 여기 포 루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 루프는 여기까지가 되죠. 그죠? 실행하시면은 요런 결과 쭉 나오죠.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이 알고리즘 어떻게 출력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걸 보시고 이게 어떻게 출력될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면은 이 수업은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수업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기초, 중급 1년차나 중급 초등 3, 4년차의 기초 코딩 과정을 공부를 하시고 오시는 게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줄바꿈을 바로 하더라도 전혀 파이썬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백슬래시를 넣어주잖아요. 백슬래시를 넣어도 되고 또안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 오브 리스트는 이런 형식이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는 것이 가독성이 조금 더 좋죠. 그리고 연산, 간단한 연산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고 for in 문장은 아주 많이 써요. for in 문장, for i in 해서 it라는 부분 여기 들어가는 거는 in 다음에 오는 것은 interval을 쓰게 됩니다. interval을 쓰게 되죠. interval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은 모듈. 모듈은 이런 식으로 import해서 re 가져오죠. 가져와서 모듈 이름을 붙여서 그 모듈에 있는 그 모듈에 정의되어 있는 펑션을 불러서 호출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이건 regular expression입니다. regular expression은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하려면 이런 식으로 as 이렇게 해줄 수도 있죠.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regular expression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복잡한 주제이니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펑션을 정의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def입니다. definition의 약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적고 펑션 이름 적고 아규먼트 적고 다음에 콜론을 적습니다. 콜론 적고 다음에 스테이트먼트는 그냥 들여쓰기를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요 부분 요거는 코멘트죠. 코멘트는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샵 버튼을 써도 되는데 보통 샵 버튼을 쓰는 경우는 한 줄일 경우 코멘트이고 그렇지 않고 여러 줄일 경우는 이렇게
인용표 3개를 써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펑션에는 펑션 내부에 요 얘기는 요 인용부 3개를 써서 넣는데, 여기는 나중에 다큐멘트랑 상관이 있습니다. 다큐멘트에 대해 가지고는 또 별도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펑션을 진행하고 펑션을 호출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variable 앞에는 뭐 const나 let이나 뭐 vr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variable 이름만 붙여요. 그리고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mutable 한 언어입니다. immutable이 아니고, 그리고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또한 object oriented programming에 적합한 언어이고 functional programming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파이썬으로서도 functional programming의 어떤 기능들이 좀 많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런 람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higher order function에서 람다 펑션은 기타 펑션과 다른 점이 일회용이에요. 람다는 되게 이름이 없고 anonymous하고 일회용 한번 쓰고 말 펑션일 경우에 이 람다를 쓰고 있고, 지금은 apply to one이라고 하는 펑션의 argument로서 펑션이 들어있죠. 이걸 higher order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람다 펑션인데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variable에 할당하게 되면은,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 자체로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름이 있는 펑션이 되죠.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말란 말입니다. 람다는 그냥 일회용입니다. 이름을 붙일 펑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회용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쓰고 말 거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호출할 콜할 일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myPrint 이렇게 메시지 equal 해서 이걸 키워드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키워드를 주고 여기다가 디폴트 값을 주는 거죠. 만약에 메시지로 어떤 값을 전달한다면 그 값이 출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 값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건 전체가 키워드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또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first 마찬가지 키워드를 주고 있는 거죠. last 디폴트 값을 다 주고 있는 겁니다. 디폴트 값을 줘서 이렇게 예, 출력이 되는 거.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스트링도 볼까요? 스트링은 이렇게 싱글 쿼트를 하거나 더블 쿼트를 하거나 어떤 경우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같아요. 그리고 백슬래시를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스페셜 캐릭터 탭은 백슬래시와 T를 합친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것을 그냥 백슬래시를 말 그대로 백슬래시로 쓰고 싶다 그러면 앞에 row R을 붙여야 됩니다. R은 row라는 뜻이에요. R-A-W. 그죠? 그럼 멀티라인 스트링 이전에 봤었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first name 나머지 밑에 부분도 똑같죠. 그럼 프린트 방식인데 요렇게 포맷을 할 수도 있고, 보시면 조엘 그루스, 지금 이 책의 저자가 이름이 조엘 그루스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first name, last name 요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런 형식으로 해서 dot 해서 format first name, last name 요렇게 하는 것과 요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같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요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 최근 시그네 버전, 그리고 파이썬 버전 3 이상에서 등장한 방식이죠. F에서 요렇게 넣습니다. 이것은 요렇게 넣는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혹은 러스트나 다른 언어들도 다 요렇게 표준화되고 있는 중이죠. 자, exception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외트리는 요렇게 try except입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쓰이고 있죠. 밑에 리스트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언어랑 달리 일반적인 뭐 러스트나 자바스크립트와 달리 파이썬은 이렇게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 하나의 리스트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점이 좀 다르다는 점. 예. 그리고 밑에 x 리스트 내의 인덱스는 이런 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른 언어랑 동일합니다. 마찬가지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잘라내는 거 슬라이스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슬라이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잘라내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나를 더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인터벌을 주는 겁니다. 스트라이드라고 표현합니다. 스트라이드 그러니까 세칸 간격, 그죠? 세칸 간격. 그러면은 지금 x의 값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x가 0에서부터 9까지죠. 그래서 every third 하면은 왜 마이너스가 들어있죠? 아, 마이너스 들어있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x0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지금 넣어놔서 그런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이게 실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들어있습니다. 원래 x는
마이너스가 없죠. 다시 말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파이썬은 뮤터블 하다는 거.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요 내용들, 이 교재는 지금 게시판에 링크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거 타이핑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게시판에서 들어오셔서 구글 지금 현재 이 작업하고 있는 환경은 구글이죠. 구글의 코드랩입니다. 코드랩의 챕터 2 클래식 코스 인 파이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여러분 구글 계정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 있는 그냥 그대로 다운하거나 여러분 계정으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걸 일일이 입력하거나 그런 뭐 타이핑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스트라이드 간격이에요. 마이너스 1로 간격을 줄 수도 있죠. DS부터 내려올 때. DS부터 내려올 때는 마이너스 간격을 주고 앞에서부터 진행할 때는 플러스 간격입니다. 여기서 스트라이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트루 펄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익스텐드도 있죠. 익스텐드는 이렇게 더하기 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치는 거, 더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거랑 익스텐드랑 요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익스텐드 하면 x 자체가 값이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렇게 하게 되면은 x 값은 그대로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파이썬 언어는 뮤터블 한 언어이니까 그 점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인뮤터블이 추세예요. 모든 언어가 인뮤터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아직까지 파이썬은 뮤터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조작할 때, 데이터를 처리할 때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렇게 append해서 어떤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나머지 이건 마찬가지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할당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게 뭐예요? 리스트잖아요. 리스트인데 나눠서 이렇게 딱딱 들어가지죠. 그죠? 이것도 이거 명칭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명칭이 생각나지 않네. 디스트럭처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스트럭처링. 그죠? 디스트럭처링. 디스트럭처링 방식. 보시면 이제 리스트를 낱개로 나간다는 거. 이것도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리스트예요. 리스트. 가로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앞에 거 내가 안 쓰겠다 싶으면은 언더바. 그죠? 요거는 뭐 모든 언어들의 공통입니다. 그래서 y만 쓰겠다는 거죠. 그럼 이런 날려버리는 겁니다.